뭐 돌아가신 분들의 흔적, 뭐 미세 증거를 볼 때는 아 이렇게도 사고가 나는구나, 사고 조심해야지, 더 조심하게 되고 가족들한테도 더 그런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는. 저희는 살인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성기 연구실에도 잠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난으로라도 빵빵 이렇게 해서 저를 겨누면 전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이렇게 겨누지 않게 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뉴스를 쫙 보면서 사건 사고 없어? 확인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뉴스 보면서 사건 사고 없나? 오늘 어디 가야 되나? 그거를 확인을 하고 아 오늘 이게 올 것 같으면 미리 대비를 해야겠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 스케줄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완벽주의요. 완벽주의. 네. 저희는 뭐 수만 가지 뭐 다 잘해도 하나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 완벽 그런 것들이 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조금은 배워놔요. 아 시간 빠르네요. 올해도 다 갔다 이제. 그렇죠. 아 올해는 과연 제가 계획했던 것을 얼마나 또 이뤄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좋은 기운. 아유 오셨네. 네? 안 오셨는데? 아유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예. 아, 벌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앉으시죠 앉으시죠.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진실을 찾는다. 법치의학자 김희주, 예, 그리고 법의조사관 곽유진 조사관님이십니다. 법치의학자? 이거 좀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국과수에서 치과의사 법의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의주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법의학자가 아니고 법치의학자시군요. 아, 치과. 아, 그리고요? 네, 저는 2년차 법의조사관 곽유진이라고 합니다. 법의조사관. 네, 어떤 일이신지? 저는 이제 부검 업무를 할 때 이제 부검을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부검을 들어갈 때에는 이제 부검의, 그러니까 아시는 법의관이 한 분이 들어가시고 나머지 이제 법의조사관 3명이 이제 한 팀을 이뤄서 부검을 하게 이게 한 팀이시군요. 부검 시간 08시 30분.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이제 제가 하는 업무는 주로 혈액이랑 조직 검체를 가지고 이제 조직 표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법의관 선생님들께 이제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치과 의사들은 이제 보통 충치를 치료한다거나 막 이제 그런 쪽으로 한다면 치의학자시면 치아에 뭐 손상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진실을 찾는 겁니까? 여기 국과수에서 치과 관련해서 하는 일은 치아를 이용해서 사람 찾는 거. 왜냐면은 사람마다 치아에 보철물이라던가 맞아요, 맞아요. 임플란트가 어디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생전에 치과 기록이 있으면은 무조건. 돌아가신 분들을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치아를 이용해서 연령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추락이나 안면 구타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뭐 이빨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 피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감정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니 부러졌네. 부검을 오늘도 두 분은 하셨나요? 그럼요. 내려갔다 왔죠. 네. 저희 오늘 부검했습니다. 부검을 하셨어요? 네. 오늘 뭐 혹시 어떤 사건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오늘 총 4건 했고요. 벌써요? 근데 오늘 적은 편. 맞아요. 어제는 저희 10건 했죠. 예? 10건. 10건. 근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건이 얼마나 이제 복잡한 게 들어오느냐가.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은 좀 무난한 편이었어요. 오전에 다 끝났으니까요. 아, 모든 일이 오전에 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보통 부검 네. 아주 힘든 사건 아니면 오전에는 끝나요.
아주 힘든 사건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뭐, 살인, 뭐 다 뭐, 살인도 이렇게 칼로 한 방을 남기느냐, 60방을 남기느냐에 따라 시간이. 아니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일을 하시려면은 뭐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만, 아 그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다 물어보시면은 뭐 악몽 꾼 적 있냐, 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 안 무섭냐, 네.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 아직 한 번도 악몽을 꿔본 적은 없어요. 어떠세요 우리? 예. 사실 죽은 사람은 돌아가셨잖아요. 예. 무서운 건 사실 산 사람이 더 무섭죠. 맞아. 왜냐면은 저 그런 일을 저지른 그 범죄자들 그 상황이 무서운 거지. 일단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보니까 때는 또 그렇네.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살해를 당할 때의 모습이 어떤 분들은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장면들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게 하루에 한 건 보고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매일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볼 때 아이고 얼마나 아팠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디가 찔렸지 뭐 거니까. 그러니까 두 분은 말 그대로 그걸 조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번에 그 법의학자께서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너무 거기에 감정이 몰입이 되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다. 예. 법의학자인 자신을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삶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빛도 없는 카메오다. 아. 제가 하는 일이 뭐 사건의 재구성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어떤 사인인지 사건 전체를 구성하기를 원하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래도 그분한테 혹시나 뭐 밝히고 싶은 얘기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거를 그래도 간신히 끄집어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다만 조금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이 없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 네. 이 법치의학자는 사실 그 처음 뵙는데, 이 법치의학자가 우리나라에 6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래요? 7분이에요? 네. 야, 그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딴다라는 거는 의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개원을 하셔도 이게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치과 대학 다니는 사람은 다 이해할 내용인데, 야, 내가 어떻게 살겠다가 다 보이거든요. 뭐 조금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해가지고 평생 손목 나갈 때까지 진료하다가 얘기가 다소 과격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야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을 해서 손목 나갈 때까지 물론 그것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한번 그렇죠, 치료해서 그렇죠. 뭐 재물도 얻고 그런데. 네. 그렇게 평생을 살면 내가 만족할까라는 생각을 계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정말 어떤 일을 치과의사로서 하다 죽으면 그때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은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겠다라는. 아 이게 근데 참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치대 간다는 게 보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은 동기분들은 뭐래요? 학교 동기들? 약간 막 뭐 조롱하는 애들도 있었고, 뭐 너 뭐 뭐 개구리 소년 찾는 거 하러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아, 또 말을 해. 좀 말을 또 그렇게. 그거는 치과 의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전국에서 7명만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사명감을 느끼고,